같은 종교, 같은 뭐 취미 이거 강요하면 되나 안 되나? 남편이 하늘공 안 오겠다면 나 또. 부인이 하늘공 욕하면 나 또. 호갱이 그 죽일 놈이야 그러면 나 또. 맞아 맞아. 반대가 있어야 집안이 되는 거라니까. 아, 남편이 호갱이한테 간다고 욕하면 아이 죄송해요. 나 시장 좀 갔다 오려고. 아, 그래,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 남편이 말하는 자체를 인정을 해야 돼. 맞아, 맞아요. 이게 같은 사람은 싸운다니까, 같은 종교가 싸우듯이. 이게 플러스끼리 오면 이게 불이 켜지나? 안 켜져요. 이 우주의 원리를 좀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닭이 지가 먼저다. 계란이 먼저다. 이거 싸우면 되나? 이건 영원히 순환하는 거야. 아니, 마음이 먼저다? 업이 먼저다? 아니, 업이 없으면 마음이 나오나? 전생의 업 때문에 말라야식, 아래야식으로 내가 똘똘 뭉쳐있는데 그 업에서 마음이 나오지 않나? 어? 부산에 있던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고 광주에 있는 사람은 호남 사투리가 나와야 돼. 어,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근데 경상도 있는 사람이 당신 말이야 왜 호남 사투리를 해? 호남 있는 사람 당신 왜 경상도 그리고 우악한 사투리를 해? 이러면 되나?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서로 상대방이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하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공을 올 때 여러분들이 신랑이 뭐라든 아내가 뭐라 하면은 미안합니다. 나 저기 저 동네 저 슈퍼점 편의점 좀 갔다 오겠어. 그리고 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가서 들키면 죽을 죄를 졌다. 다시는 안 가겠다. 아, 이러면 되는 거고. 아, 맞아, 맞아. 왜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을 내하고 같이 만들려고 그래? 그냥 다른 종교, 다른 사용 설명서를 쓰는 사람은 쓰라고 그래. 맞아, 내 말이 맞아, 맞아. 그래서 하늘공 오느라고 부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참고. 내 말을 들으시고 항상 거짓말하고 오면 돼.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알겠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한 차원이 있는 이야기야. 내가 뭐 거짓말을 조장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상대방 심기를 건드려가면서 상대방은 상대방의 종교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거야. 인체 사용 설명서가. 남편은 기독교 믿으면 기독교 인체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라고 그래. 맞아 맞아. 하늘공 오는 사람 하늘공 인체 사용 설명서 쓰면 되잖아.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 꼭 알아놔야 돼. 꼭 알아놔야 될 게 있어. 이거 뭐 안지노. 꼭 알아놔야 될 게 있어요. 신이 나오면 귀신은 몰락되는 거야. 허갱냥이가 나오잖아. 허출이 나오면 맞아 맞아요. 허출이 났어 안 났어? 나면은 귀신들이 어떻게 돼? 몰락해. 그래서 허출이 나오면 모든 사용설명서는 몰락하는 거야. 신이 나오면 이 이런 패거리들은 몰락하게 돼 있어. 알겠죠? 정치도 내가 나오면 몰락. 종교도 마찬가지. 다 내가 나타난 이후에 다 몰락. 이거 사전은 잘못해서 신출귀모를 잘못해서 하고 있을 거야. 신출귀모는 사람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다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야. 신이 나오면 귀신이 몰락한다. 맞아 맞아요. 그게 신출귀몰이야. 내가